왔어? 네, 안녕하십니까. 야, 그래도 지난주 한 주 안 했다가 좀 약간 좀 허전하더라. 우리가 지금 거의 한 4주 만에 만남인데요? 그죠. 네. 괜히 허전하더라고, 거 없으니까. 쉬니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어? 김동현 씨 아닙니까? 오, 어쩐 일을 이렇게 계속 해. 왜? 놀러 오신 복장이셔가지고. 아, 사실 아니. 운동하다 오신 거예요? 바삭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옷을 가져왔는데 네. 중량하고 있는 걸 몰랐나? 옷이 너무 작아, 청바지가. 아, 사이즈가? 청바지가 너무 작아졌어. 남는 그래? 청바지 있어? 차에? 청바지? 형한테 맞는 건 없을걸요? 아, 내 바지는 맞겠다. 근데 그러니까, 없어. 바지 안 가져왔어. 그래, 잠 기다려봐. 어이, 동현이 형 패션에 은근히 신경 많이 쓰시네. 멋있는데? 엄청 오셨습니까? 많이 오셨어요. 예. 어, 장학했네요. 역시. 여름에도 깨야지. 역시. 아. 여름 날씨가 아니에요, 근데 여름인데. 멋있다. 형 좀 피곤해 보이신데요? 괜찮으세요? 오. 피곤해. 피곤해. 딱하네. 이상한가? 이상해? 아니야, 이상해요. 여기 낫다, 형. 어, 예, 좋은데요? 어, 예, 괜찮아? 예, 훨씬 밝아 보여요. 예. 어, 나 전쟁하다 오시는 것처럼. 어. 아, 요즘에 이런 패턴 유행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쁜데? 이 장구, 이 장구는 게 나아요, 예쁜 게 나아요. 어, 여기까지는 자, 아, 예, 예쁜 게요? 예. 푸른 게 나아요. 예? 푸른 게 예뻐요. 이게 예뻐요? 네. 근데 호동이 형 마스크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원래 마스크 저기 턱으로 이렇게 내려서 차는 거 아니야? 저거. 오영승관님. 잘했어. 예. 마음에 든다니까. 야, 한참 못 봤어. 그러니까 지금 한 4주 정도 만에 뵙는 거예요. 저희도 만나서 지난해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아차랜드 했잖아요, 저번에. 아, 아차랜드. 아차랜드. 왜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구해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처럼 마지막에. 예, 맞아요. 뭐야? 아니, 그 수학여행 때, 중학교 때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제 범행을 계획하게 됐었고 일거천도 발견하고 우리가. 완전 개물로. 그게 최고였잖아요. 우리끼리 이거 총 누가 쐈죠? 가스총? 총? 가스총 동현이 형이 쐈다. 우리가 사인을 계속 쪘는데도 어? 어떻게? 삼겹살. 삼겹살이냐 소고기 닭고기였나? 아, 뭐였지? 엄청 했는데. 반전이었어, 완전히. 일단 시킨 대로, 일단 시킨 대로 하자. 혹시 음주하셨습니까? 아니요. 빨리 향설. 빨리 향설. 어, 삼겹살. 삼겹살, 빨리. 아, 지금 경찰이 우습습니까? 감사합니다. 내 판단력 그래도. 어, 잘 쐈어. 그렇구나. 잠깐만, 그거 알았어요? 나 끝날 때까지 나 몰라가지고 모든 게 다 예를 들어서 뭐 귀걸이 모양도 있었고 뭐 있었잖아. 근데 그 인형에 입에 상처 뭐였는지 아는 분 계세요? 몰라. 얘기해줬던데? 어, 네, 알려드릴게요. 뭐야? 입에 상처, 이게 입이 동그라미고 상처가 이렇게 나 있어서 여자라는 뜻이야. 성별 표시하는 그 표시 있잖아요. 그렇다면서. 그래. 와, 맞아. 끝날 때까지 몰랐잖아. 나도 몰랐어. 그 여자 아이의 흉터? 어, 이 맞아. 입이 동그라미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왜 있는 거야? 여자니까 왜 흉터? 그러니까 왜? 입이 방금 얘기했는데 입이 동그라미고 상징하는 성별을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지. 화장실 가면 이게 남자고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알지? 어. 그게 왜 있느냐 이거. 범인이 여자라는 범인이 여자라는 표현이 있는 거지. 오, 대박. 오. 형, 지금 지난번 녹화하고 4주 지났거든요. 오케이, 아니, 기억이 안 나지. 다시 1회로 돌아왔어, 1회로. 시즌3에서 이제 감 잡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쉬니까. 뭐 어떻게 리셋됐어. 아, 쉬면 안 돼, 그래서. 자, 갑시다. 갑시다. 출발합시다. 오케이. 자. 하영. 야, 오늘 궁금하다. 사실 뭐 있지, 이제? 귀신 좀비 다 있는데. 지동아. 네. 이거 진짜. 부탁이 도움돼서 하는데 하기 전에 지난 시즌 거 이렇게 지난 거 시리즈 있잖아. 그거 복귀해 보면 진짜 도움 되는 것 같아. 아... 그러면 감이 또 싹 생각나고 그지. 그러니까 시즌 3 한번 처음부터 복귀해 살짝 간단히 해보자. 저희가 첫 회 때가 시간 연구소 김태인 박사. 아, 타임머신. 시간. 우리는 항공할 백신도 있죠. 타임머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를 끊고 내려서 다음 걸 탐척하고 연기를 한 걸까 해서 다들 연기가 티난다 막 이랬는데 공개해버렸잖아. 그냥 맞아. 원테이크로 안 끊고. 와, 그거 대단했어. 그러니까 사실 제작진들이 우리를 되게 몰두하게 할 수 있는 해주는 거죠. 두 번째가 좀비 공장. 아, 야, 그때 많이 나는 현장에서 뚫고 나가는데 좀비가 그거를 그 아슬아슬하게 엎어지면서 진짜 지금 돌이켜보면 정민이가 그 준비 안 했으면 네. 그 똥을 넣는 거야. 그죠? 그거 다 죽었어. 네. 야, 이거 그게 짠다고 해도. 그러니까. 문 진짜 대박. 김중문. 와, 진짜. 세 번째가 어둠의 별장. 어둠의 별장.
아, 어둠의 별장. 어둠의 별장은 진짜. 어. 소름의 소름의 연속. 진짜 역대급이다, 하나. 우리 복도 끝에 그 여자 귀신 우리는 잘 못 봤는데 방송에 나왔잖아. 너무 무서워. 그렇게 무서워. 눈이 없더라고. 근데 진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 너무 싫어. 아니 방송에서 어떻게 어둠을 주제로 할 수 있지? 나 이것도 너무 신기해. 그러네. 그러니까 시즌 1, 2, 3랑 연결 이런 에피소드도 참 이것도 좀 기발하고. 그러니까 그 뭐 옴니버스. 유니버스. 유니버스. 아. 옴니버스는 다 다른. 다른. 아 죄송합니다. 완전 반대말. 아 이거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옴니버스 그런 거 있잖아. 영화 한 편에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 너백츄얼리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 유니버스? 유니버스는 세계관. 그게 지금 이게 우리 거. 네. 대탈출 유니버스. 네. 아 근데 세계관 진짜 잘 만드셨어. 너무. 나도 몰랐는데. 어, 몰랐죠? 한 글자야. 그러니까. 죽고 나가버리면. 유니버스는 알고 있었죠? 정민이 형 그냥 조용히 웃고만 있었던 거 아니야? 몰랐잖아요. 나도 모르고. 모르고 되게 많아. 야, 피어 100% 몰랐어. 몰랐잖아. 전 진짜 알았어요. 죽고 나가니까. 아, 연기하기 때문에 아마 옴니버스. 아, 알았어. 옴니버스. 유니버스는? 유니버스가 뭐야? 유니버스가 세계관. 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아차랜드. 어? 아차랜드. 아. 근데 그 노트북에서 그 네? 네? 이제 안 돼 쓰겠습니다. 아 벌써요? 안 돼. 잘한다 본데? 오늘은 그래도 좀 멀리 왔어요 우리. 엄청 멀리 왔어. 여주. 야 여주에 거기 그 여주가 거기가 반도체 공장. 예 이천 여주 그 사이. 이천인가? 하이닉스요? 네 맞아요. 와 거기 반도체 공장 우리가 딱 들어가서 그지. 우와. 반도체랑 대탈출이랑 완전히 그 저 콜라보. 오. 완전 페어링 페어링. 어? 제작비 어마어마하게 될 걸? 말이 안 돼. 근데 뭐 제작비는 우리 할 게 아니게 그거는 이제 TVN에서도 그게 트레이드마크 같아. TVN에 돈 버는 사람 나영석, 돈 쓰는 사람 정종현. 나영석이 벌어서 정종현. 어, 가족 중에도 그런 느낌 있어요. 장남과 막내 같은 느낌. 장남과 막내. 호동이 형이 어디서 라면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벌어온 돈 우리가 이제.